예, 저는 강동경희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이명, 어지럼증 등의 이과를 전공하고 있는 변지웅입니다. 귀 안에 있는 이석이라는 것이 말썽을 부려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이석은 일종의 칼슘 부스러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몸에 회전감을 느끼는 세방거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이를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이 들어간 반거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후반거리관, 상반거리관, 수평반거리관의 이석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후반거리관의 이석증이 가장 흔한데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1분 미만의 짧은 회전성 어지럼증이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많은 환자에서 구역질과 구토 등이 동반돼서 환자분들 중에는 이를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증과 어지럼증은 다른 질환은 아니고요.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내가 균형감을 못 느끼는 많은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한 요인 중에서 그 이석증은 하나의 원인일 뿐인데 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우리 손에 등에 있는 뇌의 질환 또는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같은 귀의 질환, 기타 심장병 또는 순환기계통에 이상이 있는 질환, 내분비, 혈액질환, 심지어는 우리가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특히 귀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이석증입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폐경기의 여성이 특히 이석증에 취약한데요. 이는 아직까지 이석증의 발병 원인이 명확치는 않지만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칼슘 대사가 취약하고 특히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칼슘 대사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이석증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방거리관으로 들어간 이석증을 다시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이석기관 쪽으로 다시 빼주는 치환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돌이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이 치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 등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판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돌을 치환하는 치환술을 시행을 합니다. 후반고리관에 있는 이석증의 경우에는 고개를 45도 정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린 후에 뒤로 눕는 자세 또는 일어나는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특징적인 안진이 나타납니다. 가방고리관의 이석증은 고개를 수평으로 돌리는 자세에서 특징적인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석증은 한 달 정도 지나면 70% 정도에서 저절로 치료가 되는데 만약에 이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진단과 검사를 새로 받으셔야 되고요. 어지럼증이 그 대개 1분 미만의 짧은 시간에 어지럼증이 유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5분이나 10분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이석증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꼭 진찰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석증은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피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이석증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석증을 갖다가 이제 자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45도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린 후에 옆으로 넘어졌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루에 30회씩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이석증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석증이 발생했을 때 이석증의 치료 효과가 있어서 1, 2주 내에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석증을 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